어렸을 때부터 믿지는 않았어. 크리스마스 본 거 기억인 것들이건 그래도 선물 하나쯤은 받고 싶어서 크리스마스만 오면 바보가 되기로 했지. 제일 큰 양말을 골라 문고리에 걸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은근히 말했지. 재작년에는 게임기, 작년에는 인형, 올해는 문화상품권이 갖고 싶었지. 9시가 되면 난 자는 척을 하고 엄마가 문을 열고서 조심히 들어와 머리맡에 선물을 내려놓고 나면 내 머리를 쓰다듬고서 문을 닫았지. 난 그게 좋았던 거야. 게임기나 인형보다 난 그게 좋았던 거야. 그깟 선물 같은 것보다. 길었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으면 몰랐던 척 선물을 들고 뛰어다녔지. 산타가 찾아왔다고 선물을 줬다고 말하는 날 보는 엄마가 유독 빛났지. 그래서 그랬어. 더 순수한 척하면 귀엽단 듯 웃음 짓는 엄마가 좋아서. 그래서 그랬어. 더 바보같이 굴면 언젠가 끝날 이 시간이 길어질까봐. 난 그게 좋았던 거야. 게임기나 인형보다 난 그게 좋았던 거야. 그깟 선물 같은 것보다 난 그게 좋았던 거야. 게임기나 인형보다 난 그게 좋았던 거야. 그깟 선물 같은 것보다. 감사합니다.